37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HLB이고요. 매수가가 45,000원에 비중은 25%. 탈출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HLB 오늘 종가 34,9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이제 제약바이오주인데 최근에는 좀 주가의 급등락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8%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또 이렇게 이 임상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정말 높고요. 그리고 비중도 좀 큰 편이어서 네. 저는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영향도 많이 있었고요. 제약바이오주다 보니까 워낙 그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 주주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문의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의하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또 HLB 주주분들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HLB 관련된 그룹주들이 이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HLB는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선박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사업은 매출 비중 중에 10%밖에 차지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은 큰데 매출에 대한 것들은 이 성장 가능성이 낮은 만큼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봉으로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또 조정을 다시 받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저한테 또 문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HLB라고 한다면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구용 표적 항암제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이 중국 항서제약의 이 면역 항암제죠. 캄렐리 주마베 병용요법 간암 1차 치료제를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 로열티를 또 받게 됐습니다. 로열티라는 거는 특허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HLB는요, 로열티를 통해서 매출을 성장하는 기업인 만큼 굉장히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앞으로도 이 로열티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봉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케 일정이 또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HLB는 또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기준선 부근이죠. 주봉상 기준선 부근인 4만 원 부근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이기도 하면서 기준선이 또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받으면서 밀리는 모습이 몇 차례 연출이 된 만큼 4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4만 원 구간대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 덜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손실보는데 왜 이 매도를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비중이 지금 조금 큰 편인데 다른 또 바닥권에서 잡을 만한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금을 확보를 해서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기존 매수가 부근인 45,000원까지 끌고 가시라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절반 축소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나머지 비중은 매수가 부근까지 가져가보는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